따뜻한 거야? 야, 근데 봄에 쑥이 봄에 많이 먹잖아요. 아, 저 뭐 드시려고요? 아,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아, 저희가 그 착한 일 주실까요? 아, 저 사장님, 잠깐만. 저희가. 오늘 저희 그 골든벨 올리겠습니다. 예, 예. 예, 하지 마세요. 잘 마시겠어요. 아, 드세요. 아, 별건 아닙니다만. 예. 아, 별거예요. 컵도 가지고 쓰게. 아이고. 학생이세요, 학생? 네, 여기 대학원. 오늘 부동산 계약하셨나 봐요?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아, 저 그러지 말고 괜찮으시면 앉으세요. 잠깐 앉았다. 시간 괜찮으시면 앉으세요. 네. 뭐 잠깐, 뭐 저희도 이제 좀 있으면 가긴 가야 되는데. 고민이나 있으신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명쾌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것도 저희. 네, 네. 아, 성함 어떻게 되세요? 서현. 아, 서현 씨. 아, 그럼 대학원생이시라고 하셨죠? 교육대학원. 교육대학원. 아, 선생님 되시려고요? 네. 무슨 과 쪽으로? 영어. 영어. 아. 식사 하세요. 아니요. 왜요? 요거 쑥 좀 드셔보실래요? 요거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왜 식사를 못 하셨어요? 방 빨리 보려고 빅 들어올 때 막 집도 확인해야 돼. 아. 지금 아니, 이게 다 좋은 방은 다 빨리 나. 아, 맞아. 발품을 팔 수밖에 없죠. 귀신같이 나가요. 그러니까 또 저는 집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귀신을 보면 바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요. 아, 실제로. 귀신을 본다고? 실제로. 예. 저 최근 왔던 집 있죠. 어. 거기에서 여자 귀신 봤는데 오씨 뭐야? 네? 뭐야? 가자마자 앉아 있어갖고 집도 안 보고 계약할게요 했더니 집주인이 아니, 봐요 좀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느낌 너무 좋은데요? 아 근데 저 오늘 귀신 아니 너 야 지금 서현 씨 무서워 지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니 형이 나가시는데 그러면 돈 많이 보고 제가 성장이 있어요 진짜? 네 그럼 여기도 같이 가주시죠 아 귀신을 보나요? 아 그러면 저기 혼자 이제 집 계실라면 뭐 준비할 것도 서서히 좀 하셔야겠네요? 네 맞아요 근데 뭐 기숙사라 짐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뭐 필요하신 게 좀 있으실 텐데 여기서 계약한 집이랑 거리는 가까운 편이에요? 여기랑요? 네, 네 가까워요 그러면 조그마한 선물은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해드려도 될까요? 뭐요? 커피 10잔 제가 달아올 테니까 진짜요? 네, 네. 이거 멋있는데? 여기 앞에 마트, 제 후배가 하는 마트가 있거든요. 예, 거기서 화장지하고 이런 거 좀 혹시 필요하신 거. 무슨 행진? 네? 또 이런 날도 있어야죠. 아, 네. 잘 됐네요. 저희가 지금 밖에 올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. 맞아요. 아, 진짜요? 예, 퇴근할까 했는데 선 씨를 만나면서 아, 이거 인연이다. 아, 그래, 이게 참 또 인연이다. 인연이죠. 자, 그러면 저희도 출근하겠습니다. 잠깐만, 이때 퇴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계산하고 네. 선 씨 가시죠, 여기. 따뜻한 걸로 할까요? 아로 해드릴까요? 따뜻한 걸로 짠. 아, 그 10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계산 일단 할게요. 아까 하신 거. 그렇죠. 이 숲케이크까지 해주세요. 아니, 아니에요. 그럼 그 숲케이크 뭐 맛있게 먹을게요. 왜냐면 너무 그래도 사장이 불편해하셔. 아, 이게 잘 됐네. 아, 그러니까 이게 또 되려면 되네요. 근데 저희 아까 저희가 마트였어요? 아니었나? 아, 식자재. 여기 물티슈 아니야? 없어요. 여기 물티슈 없어요. 물티슈 안 먹어요. 사장님 여기 물티슈는 없죠? 물티슈요? 있다. 아 있다. 요거 어때요? 아 좋아요. 그럼 사장님 요거 이거 얼마예요? 만 원. 만 원이면 되게 싼 거 아니에요? 아 그러니까요 이거. 저희가 납품하는 거라 도매로 납품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도매로 하면은 저희가 사도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아 그 이거 지금 사장님 그 저기 페이 괜찮아요? 아, 저희가 업체만 거래하기 때문에 이거 현금으로 아, 저희가 드린 거죠. 이체를 받고. 그죠 이체 아, 이거는 저기 선행 씨가. 아이 알겠습니다. 선생님 이게 저 감사합니다. 이것도 싸게 샀네. 아, 네, 이거, 고맙습니다. 잠깐 그럼 저기 편의점을 가서 물티슈를 좀 사자. 어디서? 잠깐만. 뭐 침대하고 뭐 다 뭘 이러고 아그 미스터가 물티슈까지는 서현 씨 있어야지 물티슈만 있으면 돼 아니 근데 서현 씨 물티슈까지 사야 돼 이게 또 이게 이것도 있지만 진짜 제가 들게요 아 이게 서현 씨 추워 아이. 지금 장갑이 없잖아요 네. 저 물티슈 사고 네, 물티슈를 사 일단 와 오늘 옷도 온 날이 아 이런 날이 있는 거죠 아 원 플러스 원이네 아 그렇네 괜찮네 보솜이 세 개 사면 세 개가 그치? 그치? 아, 여기. 오케이. 이 정도 괜찮으시죠? 야, 이 정도 괜찮죠? 너무 좋아요. 예뻐서 쓰겠어요. 아, 쓰셔야지, 아니, 그러면요. 네, 여기다 댈까요? 근데 이거, 아, 이게 다 들고 와, 이게. 괜찮아요. 선혜 씨, 장갑. 선혜 씨, 장갑. 아, 맞다. 혹시 뭐 어려운 부탁일지 모르겠는데
도장 좀 한 4개 찍어줄 수 있어요? 잠깐만. 아니, 이걸... 아이 커피, 휴지, 물티슈. 4개 딱 빼네. 서현 씨 이거 좀 도장 좀 한번 찍어주실래요? 네 이게 우리가 저기 이게 아니, 오늘 어차피 부동산 실적이라 아, 도장 찍은 김에 서현 씨가 키가 근데 굉장히 크시구나. 네. 오 18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아니 처음으로 화를 내시네. 180. 아니,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처음으로 화를 내시네. 70... 지금 딱 보니까 70 한 5. 오, 76이에요. 아, 그죠? 오. 제가 78이거든요. 아, 네. 4cm 갖고 이렇게 와가! 마음에 내키는 정도? 한 4개 정도? 돼요. 아, 근데 찍어주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많이 안 찍으셔도 되는데?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찍으셔도 되는데? 근데 찍으시면... 근데 이런 마음이셨어요? 그럼요. 예, 예. 70도? 좀 80도? 80도까지 한번 가볼까요? 안 나오네? 이거 봐. 서현 씨. 안 나오는데요?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네, 이게. 아, 그럴 리가요. 찍기로 하신 거니까? 80도까지 한번 가볼까요? 80도까지 한번 가요? 네, 80도. 그리고 20대로... 괜찮으시겠어요? 20도는 저기 사장님이고. 예, 어때? 아, 서현 씨 됐습니다. 됐어요? 우리 운동 어느 80도까지 올랐네요. 감사해요. 다 잘 될 거예요. 서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조심히 가세요. 네. 아이고, 부장님. 아, 그러면은 요 두 개는 카페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겠다. 이거 100도 채우네. 금방 채워. 오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살짝 울적한 상태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윤님도 만나고 선물도 받고 하니까 좀 잘 풀리려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.